자정을 넘긴 시각 부두가로 해경함정이 들어옵니다. 금성호 실종자로 추정된 시신 한 구가 무트로 올라온 겁니다. 신원 확인 결과 한국인 60대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. 해군 청해진함 수중무인 탐사기가 시신으로 보이는 형상을 발견해 선체 주변에서 인양한 건 어젯밤 8시쯤. 앞서 그젯밤에도 해군 광양함 수중무인 탐사기가 또 다른 60대 한국인 선원 시신을 인양했습니다. 이틀 연속 실종자 추정 시신이 잇따라 인양되면서 수색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금성호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.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1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.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내가 던질게. 설마 아마 죽겠나. 살아있겠지. 어떻게 앞으로 내 혼자 가족도 없이 살아가나. 어제부터는 사고 해역에 민간 군안업체의 크레인 바지선과 심해 잠수사가 도착했습니다. 실종자 시신 두 구 모두 침몰한 선박 주변에서 발견된 만큼 선체 진입 수색이 가능한 심해 잠수사 투입 시점이 중요해졌습니다.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저희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군경은 함선 35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임현입니다.